어떻게 됐어? 다 모였습니다. 가시죠.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 제가 보내드린 그 투자 제안서를 받아보셨겠지만 저희 태양영화사는 이번에 개봉하는 영화를 계기로 50억 규모의 영화 제작 기금을 조성하려고 합니다. 저희 태양영화사는 청와대에서 비서실장까지 지내셨던 장천호 회장님이 고문으로 계시고 이번 영화도 장 회장님의 파워로 문공부에서 직접 지원을 했다는 것 다들 아실 겁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화 기금 조성에 투자를 하신다면 현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인 장철환 회장님을 백으로 두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외화 수입이나 배급에 얼마나 유리한 입장이 될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. 지금 내 제안을 거절하겠다는 거니? 이 거절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드릴 여력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. 구회장한테 돈 50억을 만들 여력이 없다는 말을 믿으라는 거니? 응? 지금 그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알면서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구는 거예요? 이 오죽하면 제가 그러겠습니까? 한 번만 봐주십시오. 뭐 이 새끼야? 뭘 더 봐달라는 거야? 어? 500억도 아니고 단돈 50억이야 새끼야. 어? 그것도 안 내놓으면서 네 놈이 회사를 제대로 꾸려갈 수 있을 것 같으냐? 어? 마 이리 망하나 저리 망하나 망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. 내 더 이상 내놓을 돈은 없으니 알아서 하세요. 이만 가보겠습니다. 이 자식아. 야, 이 새끼야. 너 저 안 서 새끼야. 이 새끼 저 새끼 확 서. 저들 미쳤나 죽게. 야, 저 서 서 새끼야. 와, 저 새끼 저. 어? 왜 그러십니까? 아, 어? 언제는 돈 싸들고 와서 봐달라고, 어? 어? 사정을 하더니 이제는 50억도 못 내놓겠다고, 어? 안면 바꾸고 나가. 저 새끼가 저걸 뒤져봐요. 저 새끼 저걸 뒤져봐라. 진정하십시오. 응? 저 제가 50억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응? 아니, 어떻게? 지방 흥행업자들하고 투자자들한테서 영화 제작 기금으로 50억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. 그 돈으로 급한 분을 끌 수 있을 겁니다. 아, 그래? 응? 이게 다 회장이 파워니까 가능한 겁니다. 아니야. 아, 역시 이거 자네밖에 없구만. 응? 애썼어. 응? 야, 이거 정말 애썼어. 응? 아, 맞습니다. 아, 근데 이현수 회장한테는 아직도 연락이 없는 겁니다. 아, 그 아직 일본에 있다더구만. 그 양반이 빨리 들어와야지 내 집이 숨통이 좀 트일 텐데 말이야. 응?